이재명 대표도 왔나 보죠. 오늘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평일 오전 이 땡볕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고 또 우리 정부의 이 무력함과 이 반국민적인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은 2차 대전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총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온 세계 환경을 해치고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돈 몇 푼 모아가지고 용업소 한번 가보겠다고 사람의 목숨을 뺏는 걸 우리는 살인 강도라고 합니다. 자신의 작은 욕망을 충족시키겠다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고 위협을 가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일본의 행태가 딱 그렇습니다. 육상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기체화하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해양 투기하지 않고 처리할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주변 국가들이 반대하고 환경 전문가들이 위험을 경고하는데도 해양 투기 강행하는 거 그깟 돈 몇 푼 아끼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돈 아까우면 우리가 대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본의 해양 투기로 우리 어민들과 우리 산업이 입을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신성한 국토인 바다가 오염되는 피해는 얼마나 크고 또 오래 가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까짓 일본이 돈 아까워서 바다에 버리겠다니까 우리가 돈 대줄 테니 육상 보관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의 이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본의 이 범죄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깨끗한 바다, 생명의 바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 어민들의 생계, 대한민국의 수산업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 여당에게 일본의 이 환경 테러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 해악을 막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지요? 네! 대통령과 정치의 제1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토를 수호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본이 무도하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바다를 오염시키려 한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해양 투기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정부에서 해양 투기 문제 없다, 안전하다 이런 해괴한 괴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이 영상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하는데 진짜 맞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입장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해라도 하겠지만,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핵오염수 문제를 제기하는 걸 괴담이라 비난하고 오히려 일본의 대변인실보다 더 앞서서 아무 문제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할 일이 무엇인가, 정부 여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단단하게 가르쳐 줍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해양 투기가 시작됐다고 끝난 것입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투기하겠다는데, 그러면 30년 끝나면, 그 30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떤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고 대책은 없이 이대로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과 대한민국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겠지요.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